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 하면은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과 예수님이 영광받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야,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생각하며 감사하다 보니까 그 산에서 내려오기가 싫은 겁니다. 주님,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이곳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별된 산으로 올라가니까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풍성해지도록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별되어서 본질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함께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일상에 내려온 것은 우리는 구별된 곳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그 속에만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도 받은 바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 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눴지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별된 교회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 가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자녀들의 문제도 생기고 사업의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또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따라가면 되겠다 생각했지만 딱 세상이 내려가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땅에 내려와서 세상 가운데 서니까 피곤한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을 제외한 아홉 명의 제자들이 땅에 남아 있었는데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했어요. 아홉 명의 제자가 열심을 다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무기력함에 빠졌습니다. 그때 비난 잘하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이때다 해서 그 제자들을 막 공격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변명하고 변명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또 귀신을 쫓아봤던 경험도 있었는데 왜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능력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만히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귀신을 쫓으려 해도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홉 명의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왜 안 데리고 가고 저 세 사람 제자만 예수님이 데리고 산에 가셨을까? 우리는 제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라는 마음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제자가 없는 동안에 우리가 이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엘리트 코스를 밟는 세 명의 제자가 없는 동안에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주도권 싸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에 귀신을 쫓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38절에도 보면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을 때 너희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할 만큼 내가 하지 못하면 남도 하지 못한다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라면 주님을 집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인데 내게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가만히 제자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주님을 향해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우리 아이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을 보면서 아이 아버지를 포함하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참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은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너와 함께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인내함에 서겠느냐. 너희들은 참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내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참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는 기도가 참 부족하구나. 너희들에게는 믿음 있는 기도가 참 부족하구나. 나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진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고 우리를 향하여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아이 아버지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데 이 세대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일 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왜 내게 집중하고 있지 않느냐. 내게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너희들은 믿음 없는 세대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느냐 쫓지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 세대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이단들이 왜 이단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는데 교주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교주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주님께 가지고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니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흘릴 때 예수님은 왜 이 아이가 거품을 흘리는지 왜 이 아이가 이렇게 구르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고 그 아버지에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간질 같은 병이 단순히 그 병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로부터 이 문제가 왔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가 고통을 겪었으며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게 하여서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귀신이 하자는 대로 모든 일을 하도록 만들어 간 것이 이 아이의 핵심의 문제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귀신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이 시대의 이 문제, 이 아이의 문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이 시대의 귀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불로 이끌고 가고 물로 이끌어가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들로 우리는 이 시대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700만이 이미 인터넷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예배 시간 가운데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참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중독되어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주님께도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집중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소망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으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있는 동안에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나를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역할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망과 기대감과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파송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주일 성일날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야 파송받은 우리 가정에서 소망과 희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곳에서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고 잠만 자다 가면 이게 기대와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대와 소망을 교회 안에서 받아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갑니다. 같이 해볼까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평가합니다. 네, 나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소망과 기대감으로 살아가면 아, 주님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구나, 주님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가는데 오늘 주님의 제자 아홉 명이 보여준 그 모습은 이 아이 아버지가 주님께 고침받으러 왔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은 큰 희망이 될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이 아이 아버지가 주님께 나왔다가 제자들을 먼저 만났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데 주님께 나왔지만 여전히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를 보니까 못하거든요. 주님이 보내신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자가 제대로 못하니까 주님도 못할 것이다 라는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였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가정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구하지 않고 만약에 당신이 힘이 있다면, 당신의 제자가 못하던데,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형편없이 살던데 만약에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고쳐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에 대한 설레임이 실종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야 할 것인데 아홉 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점점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설렘이 사라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파송받은 자답게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주께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환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연약한 믿음 가지고 와도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자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이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반신반의의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돌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근심 걱정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기고 믿음이 실종되어서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 우리 옆사람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저 사람이 교회 다녔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꾸 주님께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져야 능력이 나오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소한 곳에 열등감에 또 패배의식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참 믿음이 없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열등감을 딛고 나를 집중해라. 갈등을 딛고 나를 집중해라. 라고 우리 주님이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아버지의 믿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이 아버지가 고쳐달라 그러면 딱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고쳐주시는데 이 아이를 먼저 안 고쳐줍니다. 누구를 고쳐줘요?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올려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이 아이를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신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오늘 주님이 이 아이를 먼저 딱 고쳐주고 부모를 안 건드리지 않고 부모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다 끌어주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의심과 믿음의 선택에서 믿음을 딱 선택을 합니다. 집중한다는 것은요 선택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선택을 못해요.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딱 집중해 주게 만드니까 의심이냐 믿음이냐 이 사이에서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회개를 동반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나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후에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줍니다. 자, 25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아멘. 귀신에게 명하여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리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의 문제까지도 보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는,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낫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이 아이의 미래를 보시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기다리셨다. 주님이 기다리셨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른 자녀들 다 대학 떨어져도 우리 자녀는 꼭 대학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다리시다가 그 정확한 본질, 예수께 집중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기적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이 풀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잘 알아야 복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신앙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이 아버지는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귀신만 쫓아보내면 이 아이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예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께 집중하는 부모가 있을 때 자녀가 행복해진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있을 때 자녀가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 많은 분들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자녀는 신앙생활 잘해서 에덴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참 귀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제 마음에 생각해요. 집사님이 잘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지 아래에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온 아버지에게 주님은 정확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예수께 집중하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믿음이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믿음 없는 악한 새들을 향하여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믿음 없는 기도로 가정을 간구하고 문제를 간구하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 후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귀신을 쫓는 능력도 받았는데 또 귀신을 쫓아보내는 실제적인 경험도 있는데 왜 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29절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께 집중하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은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같이 해볼까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기억해야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다 결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이렇게 되고요. 한 달 뒤는 이렇게 되고요. 1년 뒤는 이렇게 되고요. 5년 뒤는 이렇게 되고 10년 뒤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겠죠? 기억하셨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심부름꾼으로 바뀔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여 믿음 없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나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자꾸 자신의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직분과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뛰어넘어서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에도 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주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씨앗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점점 물을 주고 잘 기르면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 내게 있어도 이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기도로 잘 키워나가면 이 말씀에는 씨앗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잘 자라면 훌륭히 성장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도 이길 수 있는, 비현실적인 모든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네, 좀 피곤하신 분인데 옆으로 보시고 깨워서 하십. 신앙생활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미소는 내게 힘이 됩니다. 당신의 격려는 내게 용기가 됩니다. 네, 은혜 있는 미소. 씁쓸한 미소 말고요. 은혜 있는 미소.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 줬는데 그들은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내 모습이 바뀌어 내게 하나님이 보내신 파송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